주어진 식을 변형한 인수분해 요걸 처리 어저께 요까지 했어요. 오늘은 요거 합시다. x 전환을 합시다. x 마이너스 y x-y의 4승 맞나요? x-y의 4승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4승 얘할 차례. 그렇죠? 얘 4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은 맨정신에 하기가 힘들죠. 뭘로 바꿔주면 돼? 제곱으로 바꿨어요. 어저께 6승 같은 것도 뭘로 바꿨어요? 제곱으로 다 바꿨죠, 그죠? 얘는 x-y의 제곱에, 그죠? 중괄호 치고 또 제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빼기 x 플러스 y의 제곱에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제곱의 합차가 되는 거죠. 합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합차를 써보도록 하죠. 합차 중괄호 쓰도록 할게요. 합, 그 다음에 차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 안에 거를 하면 되니까 x-y의 제곱. 그죠? x 플러스 y의 제곱. 그죠? x-y의 제곱 차예요.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먼저 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얘를 이제 간단하게 또 해야 되겠죠? 이 안에 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이게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얘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이 마이너스 다 붙여줄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될 자, 일단은 얘가 없어지죠? 얘가 없어지죠? 일단은 얘가 없어지죠? 얘가 없어져요. 그죠? 얘 x가 두 개, y가 봤으면 얘는 2x 제곱이죠. 2x 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될 거예요. 이 뒤에 남는 건 마이너스 4xy가 남죠. 마이너스 4xy가 남아요. 해줄 수 있는 건 여기 얘 안에 여기도 2 있고 얘도 2 있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숫자는 뽑아내도 되겠죠?
마이너스 4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xy. 그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이쁘죠? 마이너스 8xy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내림차순으로 가장 이쁘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인수분해야 돼요. A3승, B3승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를 하래요. 자, 문제를 쓸게요. A3승 더하기 B3승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그죠? 얘를 하래요. 일단은 우리 이 앞에 있는 얘, 우리 얘 뭘로 배웠지? A3승, B3승 여기 있죠? 맞아요? 기억나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여기 하나만 마이너스야. 얘도 이 앞에만 마이너스고. 기억이 나요. A 더하기 B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A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그죠? 우리 공통적으로 A 더하기 B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죠? 그럼 걔를 묶을 수 있겠죠? 자, A 더하기 B를 묶어줘요. 저렇게 묶어주면은 얘랑, 그지?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빼기가 들어가도 똑같아요. 그죠? 얘랑 얘를 더해주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원칙은 더하기 J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야. 맞죠? 맞아요? 맞죠? 6학년이라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고요. 얘가 2AB로 바뀌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우리 얘는 뭐죠? A 더하기 B고, 쟤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우리 인수분해 된 거죠? 곱의 형태로 다 나왔으니까, 그지? 맞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여기가 답이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요거까지는 됐고요. 그 옆에 문제. 핸드폰으로 봐도 잘 문제를 써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x의 제곱 y 마이너스 xy의 제곱 더하기 x의 3승 y 마이너스 xy의 3승 이렇게 돼요. 자, X랑 Y가 마구마구 있어요. 여기도 XY가 들어있죠. 여기도 XY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XY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XY가 들어가 있어요.
여긴 둘다 마이너스가 있어서 재수없죠. 맞아요? 마이너스가 있는 건 항상 재수없는 거야. 마이너스를 뽑아줄 거야. 뭐를 뽑아줄 거야? 마이너스 xy를 뽑아줄 거야. 가로치고. 여기서 마이너스 xy 뽑으면 뭐만 남아? x만 남죠? 여기에서 뭐만 남아? 더하기 y만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xy를 뽑으면 여기서는 xy만 뽑도록 하자. 여기에서는 x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는 뭐가 남겠어요? 마이너스 y제곱이 될 거야. 그죠? 한번더 해줄게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xy고요. x 더하기 y고요. 더하기 xy고요. 얘는 합쳐잖아요. x 더하기 y고 x 마이너스 y예요. 아까 한번더 쓰기 전에 얘가 보였기 때문에 이 안에 얘가 보였기 때문에 아, 얘랑 세트를 하면 되는구나. 뽑아내면 되는구나. 뭘 뽑아내면 돼? xy 곱하기 x 더하기 y를 한꺼번에 뽑아내죠. 그죠? 뭐를 뽑아내? 여기에 있는 얘를 뽑아내. 마이너스 빼고 쟤를 뽑아낼 거야. 얘를 뽑아낼 거야. 그죠? 자, xy랑 x 더하기 y를 뽑아내면 뭐만 남아? 마이너스 1만 남죠? 여기 마이너스 1만 남죠? 그죠? 여기 뭐가 남아? 더하기 쟤가 남죠? x 마이너스 y가 남죠? 맞아요? 그죠? 더할 수 있는 거 있나? 없어. 끝이야. 끝인데, 답안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좀안 이쁘잖아요. 여기 내림차순 해준 거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그지? 이게 훨씬 이쁘지? 자, 책을 보면. 끝났네. 그거는 끝나고, 요거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다. 자,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뭐를 이용해? 치환을 한대요. 치환을 이용하면 식이 간단해진대요. 공통 부분을 대문자 X로 치환해요. 또는 대문자 A로 치환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원래 x 대신 했던 놈을 다시 넣으면 돼요. 그럼 끝나요. 자, 인수분해하여라. 예를 해볼게요. 복잡해 보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더하기 6x의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겼네요. 자, 우리 눈 뚫어져라 보면은 요거 요 안에 x 제곱 마이너스 3x가 보여 안 보여?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뽑아내면 보여야 돼. 알겠어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된다. 안 보이면 못 푼다. 마이너스 2로 뽑아내면 요 빨간 줄에서 그지?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6x 되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러면 바로 얘를 대문자 x라고 할 거야, 얘가. 응? 이게 치환이야, 치환. 쟤 대신 뭐를 쓰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 4, 8 xx 그지? 마이너스를 여기다 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x에서 마이너스 2x 나오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를 넣는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제를 넣는다. 는 하고 뭐라고? x 플러스 2인데 x 대신 x제곱 마이너스 3을 넣을 거야. x제곱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뭐라고? 얘를 넣고 마이너스 하죠? 그럼 얘도 또 인수 보내야 되겠네. 얘 2, 1,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곱하면 얘 나오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3x 나오죠? 됐어. x 4하고 1 정도 되나? 마이너스, 이거 곱하면 이거 나오지? 마이너스 x 하면 이거 나오지, 그지? 아, 그렇구나. x, 옆으로 보는 거야. x 마이너스 2 써주고, x 마이너스 1 써주고, 그죠? x 마이너스 4 써주고, x 플러스 1 써주고. 그죠? 끝. 다음 문제는 얘예요. 아, 여기 인수분해가 딱 됐는데 얘가 있어서 다시 다 전개한 다음에 얘까지 해서 합해줘야 돼. 그지? 아, 얇고죠. 그죠? 4승까지 나오게 돼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자, 이건 다음에 하죠.